2015년 일러스트 GTQ 2월 2급 문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얘를 패턴 등록을 해서요. 패턴을 사용하는데 이 패턴을 스케일도 조절해주고 로테이트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는 스트로크가 둘러져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가운데 이 모습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요거는 뭘로 해줄까요? 패스파인더에 빼주기 마이너스 프론트 해가지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티셔츠 오브젝트 이렇게 그려지었고요. 여기다가는 대시선이 그려져 있고 물고기 모습이 있으면서 얘는 오퍼시티 투명도가 설정되어 있고 그라디언트 되어 있고요. 자, 리본을 그려서 이렇게 배너처럼 모습이 완성이 되어 있네요. 도큐먼트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파일 뉴 해서 세종이를 120에 80짜리 세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자, 물고기 패턴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일단 원 툴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적당하게 원을 하나 그렸고요. 필 칼라가 물고기 색상이 마젠타 30 옐로우 100짜리로 물고기를 준비해 볼게요. 스트로크 칼라 없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에서요. 오브젝트에서 여기 끝머리 모습을 약간 뾰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컨버트 툴로 한번 해볼게요. 컨버트 툴로 여기를 가서 살짝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약간 뾰족해집니다. 컨버트 툴로 이렇게 살짝 움직여서 약간 뾰족하게 이렇게 모습을 변형을 시켰어요. 네, 마음에 드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조금 통통하게 해서 네, 요 모습을 Alt키를 눌러서 하나 복사한 걸 크기를 좀 조절해서 꼬랑지로 변경을 그냥 바로 해볼까요? 이렇게 가져다가 로테이트를 주겠습니다. 로테이트 살짝 납작쿵하게 하고 이렇게 꼬랑지에 가져왔어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리플렉트 Alt키를 눌러서 중심을 지정하고 호리젠탈 리플렉트 카피. 자, 두 개의 꼬랑지 부분이 완성이 됐죠? 얘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마음에 드네요. 자, 패스파인더에서 세 개의 오브젝트 선택해서 합집합하고 합집합을 줬고요. 자, 원을 하나 그려서 물고기가요, 구멍이 뚫려야 돼요. 왜냐면 여기 패턴을 보시게 되면 눈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 툴로 Alt키를 눌러서 Shift키로 눈동자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눈동자입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마이너스 프론트 해서 앞에를 구멍을 뚫었습니다. 자, 물고기가 완성이 됐고요. 그 위로 동그라미 4개 만들어 봅니다. Shift키를 눌러서 원을 하나 그리시는데 필 칼라가 샨 80이네요. 샨 80. 자, 아이고, 잘못 말했네요. 샨 80. 자, 이렇게 만들어진 오브젝트를요, 조금 크기를 키울까요? 이렇게 된 걸, Alt키를 눌러서 옆으로 복사를 하면서, Ctrl D, Ctrl D. 변환이죠? 자, 네 개의 오브젝트를 조금 더 모습을 물고기랑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조절하세요. 이렇게 만든 것을요, 위로도 복사를 해볼게요. 그런데,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네요. 아, 자, 요걸 이렇게 복사하지 말고요. Alt키를 눌러서 위로 복사한 걸 나란히 가져가 볼게요. 자, 위로 복사한 걸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80%, 예, 오케이. 80% 줄였고요. 자, 밑으로 적당히. Alt키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를 했습니다. 얘도 스케일을 주시는데 80% 오케이. 자, Alt키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얘도 스케일을 줄이는데 80% 오케이.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작업한 것을 조금 간격 조절을 해서. 자, 네 개를 한꺼번에 Alt키를 눌러서. 자, 요 작업까지 된 거를 Ctrl D, Ctrl D. 예, 이렇게 네 개의 오브젝트를 작업해서 옮겨줬습니다. 네, 패턴이 완성이 됐고요. 패턴 등록해 볼까요? 자, 오브젝트 선택해서. 자, 근데요, 여기 지금 패턴의 상황을 보게 되면 패턴 주변으로 여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패턴이 꼼꼼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각형 선택 영역 툴로, 자, 아니, 사각형 툴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 한요 정도가 이렇게 반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업을 해주시는데, 필 칼라도 없고 테두리도 없는 오브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렌지, 샌드 투백 제일 뒤로 보내주셔야지만 요 사각형 영역만치를 반복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작업한 것을 스와치스 패널로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자, 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좀 묶어 놓을게요. 자, 패턴을 등록을 했는데요. 패턴에 이름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패턴 더블 클릭해서 이름 바꿔 볼게요. 물고기와 물방울. 자,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뭐 이름 하나 안 주어졌다 이런 건한 1, 2점 정도의 감점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요. 패턴을 등록하는 여기 요 카드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모퉁이 둥그런 사각형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일단 디폴트에서 얘를 이렇게 한번 드래그를 했더니 모퉁이가 너무 둥그러네요. 이럴 때는 빈 공간을 눌러서 모퉁이를 내가 적합하게 한3 정도로 해서 했더니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느낌도 좋은데요. 여기 한번 작업을 해보죠. 필 칼라가 현재 샨 80에 마젠타 100이라고 하네요. 마젠타 100 하고 칼라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칼라는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패턴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요. 컨트롤 C, 컨트롤 F 해주고 나서 방금 만든 패턴을 필 칼라로 넣습니다. 엄청 크네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오브젝트는 크기 변함 없이 패턴의 크기만 변환을 줄 건데 패턴의 크기는 한 20%. 프리뷰를 했더니 요건 좀 너무 작은데요. 35%. 여러분들 보고하십시오. 네, 마음에 듭니다. 오케이 하고 줬고요. 자, 이번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회전을 줄 건데 45도 회전을 주겠습니다. 오로지 패턴만 45도 회전. 오케이. 자, 마음에 들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그 옆에 쬐끄만 사각형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사각형을 한 요쯤 하고 만들었습니다. 이번 색상은 필 칼라가 마젠타 30, 옐로우 100이네요. 옐로우 100, 스트로 색상 없음.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얘를요. 여기에서 구멍을 뻥 뚫어야겠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캔슬. 잠시요. 객체가 명확하게 선택이 안 돼서 그랬네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패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브젝트를 몇 퍼센트 정도, 한90% 정도를 한번 프리뷰를 눌러볼까요? 90%. 90%는 조금 큰것 같고요. 93% 정도로. 네. 카피 복사를 하나 했습니다. 자, 복사한 오브젝트가요? 자, 얘는요. 필 칼라는 없음. 스트로크 칼라가 현재 샨 80으로 만들어졌고요. 선의 두께는 1포인트이면서 데시드라인 체크하겠습니다. 자, 선의 촘촘함이 2의 1,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렇게 만들었는데, 아, 여기를 보니까 구멍이 뻥 뚫어져 있네요. 그 부분 좀 한번 작업을 해보면, 자, 원 툴로 여기 중심에 해당하는 지점으로 해서 Alt,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얘는요, 디폴트로 작업을 해볼게요. 현재 이 오브젝트에서 이 오브젝트를 마이너스 프론트 해서 가운데를 뚫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렌지, 샌드 투백 뒤로 보내주면 되겠고요. 자, 지금 봤더니만 점선이 얘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자, 여기를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원을 하나 더 여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점선을 따라갈 수 있는 원을 조금 더 크게 그릴까요? 자, 이렇게 원을 그렸고요. 원 오브젝트를 쬐끔 위로 올려서. 자, 얘가요. 디폴트가 됐을 때, 자, 이거 보이십니까?
필 컬러 없음 하고요. 이 원과 이 선이 뭔가 작업이 되어야겠죠. 자, 얘를 현재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대로 하겠다. 얘랑 얘를 트림을 한번, 트림은 안 되는군요. 디폴트를 주고 트림. 자, 트림을 했고요. 자, 화면에서 얘를 언그룹, 그룹을 풀었습니다. 안에 오브젝트를 뚫었더니, 자, 이런 느낌 납니까? 얘를 뒤집어 볼게요.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자, 대시 드라인을 체크하고, 아까 선의 색상이 있었죠? 선은 샨 80. 샨80. 1포인트.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느낌 완성할 수 있을까요?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이어서, 요 동그라미 부분은, 여기 동그라미 부분과 옷 부분은 다음 강좌에 이어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